허경영 토요강연 1332회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면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허경영은 인류 전체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일부를 구하러 온 것이다. 허경영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허경영은 레벨의 수치를 뺄 수는 있지만 레벨을 높여줄 수는 없다. 백궁에서 레벨을 정해주는 것이다. 생과 사는 둘이 아니고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나 고요한 것이 같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 돌은 계속 돌로 존재해야 하나 인간은 자신을 계속 바꿔 나갈 수 있다. 백궁은 엄청난 레벨들이 존재한다. 그 레벨에 겹쳐도 어마무시하다. 그러나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한다. 레벨을 올리는데 방법이 무한하다. 어떤 일을 하면 레벨이 더 오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을 하늘궁에 데리고 오는 것은 많이 올라간다. 제가 잘났다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자는 몸을 버려버린다. 인간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어 마음 공부 영성 공부를 하는 자들은 몸이 좋아진다. 남 탓을 하는 자는 분리 공포가 생겨서 간을 버린다. 국가가 싸우는 것은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싸우는 것이고 개인이 싸우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다. 돈을 쫓는 자들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의 말, 견리사의 견리수명. 돈을 보거든 옳은 것인지 아닌지 보고 취하고 나라가 위험할 때는 목숨을 바쳐라.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기 재고를 파는 입장이다. 방위산업체가 부도가 나면 미국은 망한다. 그래서 방위산업체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무기를 안 파는 대통령은 암살당한다. 미국은 전쟁을 경제로 본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쟁은 패망이다. 모든 돈이 휴지가 된다. 모든 경제가 잿더미가 된다. 그래서 한반도를 살리려고 허경영이 와 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전부 첩보전으로 만들었다. 월남전쟁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미군이 죽은 월남전쟁에서 이득을 본 것은 방위산업체다. 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평화를 주장하자 죽었다. 대한민국의 축복받은 자가 늘어야 한다. 유대인이 세계에서 제일 강했는데 한민족이 유대인을 이긴다. 미국에 유대인이 많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들어간 한국인 유대인을 이기고 있다. 남자는 이마와 턱이 잘생겨야 한다. 턱과 이마가 서로 바라봐야 좋다. 고도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좋다. 여자는 음, 남자는 양인다. 뼈가 남자고 살이 여자다. 여자가 남자를 보호한다. 신의 본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다. 광대 쪽에 살이 별로 없고 뼈가 두드러진 여자는 남자 복이 없다. 남성은 코, 눈, 이마, 턱을 봐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좋게 먹든 나쁘게 먹든 유전자가 그 마음에 따라 유전자가 변한다. 마음 먹기에 따라 얼굴이 선하게 또는 악하게 변한다. 마음에 따라 레벨이 변하기도 한다. 허경영을 위한 마음을 내면 레벨이 올라간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 일본은 죽은 흙이고 한국은 살아있는 흙이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을 노린다.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을 구하러 허경영이 왔다. 허경영은 이번에 70억 인류를 전부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만 명 정도 구하러 왔다. 소수의 인원을 선별하기 위해 온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란 거대한 물방울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있다. 이번에 상하이를 봉쇄하자 한국에 들어올 물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중국에 점점 의지하고 있다. 중국은 땅이 대륙이고 넓어서 물이 전부 저수지로 흘러들어간다. 저수지나 댐에 중국인들이 사용한 후 폐수가 다 들어온다. 거기서 물을 다시 걸러먹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 한국은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다. 중국의 북경에서 상해 쪽 세력을 봉쇄하고 있다. 뭔가 정치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